어느 학원에 어떤 분은 예, 아니 좀 예, 뭐 이따 좀 이따 주세요. 저한테 좀 이따 나도 따 주세요. 예. 아니 어떤 분은 그 책보다 그 물건이 먹는 게 더 많아 갖고 가방에 뭐 보따리를 막 두보따리 막 메고 오시는데 이분은 뭐 이렇게 뭐 그게 취미가 퍼주는 게 취미라. 뭐 이렇게 뭐 계속 뭐 저기 그리고 뭐 오후에는 어디 옥상 같은 데 가 갖고 날씨 저기 할 때는 막 삼겹살도 고 갖고 주고 막 그런 거 그러죠. 한동안 몇월 달인가? 거의 8월 달까지 그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9월 달 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셨는지 이제 그 부피가 줄어들더라고. 부피가. 제가 재작년인가? 3년 전까지 대구를 수업을 갔어요. 대구. 대구 동대구 여기 내면 이제 지하철 타야 되잖아요. 지하철. 그러면 여기 뭐냐면 그 이 저 설화역하고 그다음에 안심역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호선이니까 뭐예요? 설화역.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이 설화역하고 안심역 처음 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철을 타니까 방향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그 공인중개사 공부를 안 할 때는 그냥 타다 보면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보면 이제 알게 되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 물어보는 게. 한 번에 외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 이제 물을 잘 모르니까 그 운빨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빨 테스트. 그럼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하러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타야지만이 강의하는 데로 학원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이제 그 학원에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방향이 설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안심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냥 운빨 테스트니까. 안심 방향으로? 에? 안심 방향에? 에? 그럼 내가 이제 학원에 아침에 내려갖고 이제 강의하러 가잖아. 그럼 뭐 하러 가는 거야, 이거? 말하러 가는 거잖아, 이게. 이게 효설자, 여기를 타야지, 여기로. 끝나고 집에 가려면 안심하고 집에 가니까 이쪽 방향이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그게 여러, 이렇게 자꾸 이제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을 자꾸만 반대로 하죠? 그럼 나중에 막판에 시험장에 가서는 내가 생각한 거 찍어야 돼요? 남이 생각을 찍어야 돼요? 남이 생각을 찍어야지 답이지, 이제. 자, 다시 운빨 했습니다. 제가 광주를 갔습니다. 작년에도 갔고, 이제 올해도 가고, 이제 가니까, 광주 갑니다. 광주 가면, 무슨 방향이냐면, 소태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평동 방향이 있어요, 평동 방향. 네, 평동 방향입니다. 그럼 내가 학원에 가려면, 소태 쪽으로 가야 돼요? 평동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 소태 맞아. 왜? 왜? 그 말을 많이 하면 입이 쓰다 그러잖아, 소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나는 한번 외워두면 그 다음에 물어봐야 그냥 무조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내려드려도 항상 나는 광주 가면 어디로 가야 돼? 강의 아침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소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들어가면. 생각도 안 해. 그냥 그 간판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진짜지. 내가 뭐로 거짓말 하겠어요. 훌륭하신 분이네. 무슨 농담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뭐 하자는 얘기니까. 외우자는 얘기. 암기해야 돼. 왜 외우면 편하지. 외우면 그냥 생각나는, 그러니까 물어보고 자신 없어. 그냥 딱 한번 외웠으면 그대로 계속 가는 거지. 이거 대구 가면 이쪽으로 가고. 강의하러 가려면 집에 가려면 안심이고 여기는 소태 집에 가려면 평동 저기 광주 송정역 가려면 평동 쪽으로 타요. 광주 송정역에서 그 다음이 평동이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요. 바꿔야 된다는 얘기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꿔야 된다. 뭐 하면 이해하면 외우자. 소등심에 지장 찍자. 소등심에 지장 찍자. 이거 외우자.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결사해야 돼요. 계속 나와야 돼. 잘 나와야 돼. 나와서 자꾸만 들어야 돼. 반복적으로 듣고 제가 얘기한 거 듣고 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꾸만 머릿속에 외우는 거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잘 안 되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이 공시법률 중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든 취지가 뭘 걷는다고 세금 걷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목차를 가만히 보면, 목차를 보게 되면, 자, 이 지적법은 시험 문제가 다, 그 목차가 다 시험 문제예요. 그 목차가 시험 문제, 일단 제목을 줄인다 그랬어요. 뭐라고? 공간정보법. 공간 뭐예요? 공간정보관리법인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뭐만 배우니까,
지적에 관한 것만 배우니까 우리가 뭐예요? 뭐라고 간단하게 쓰자는 게 지적에 관한 지적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보자. 지적에 관한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적에 관한 법 중에서 이 목차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목차는 뭐예요? 맨 처음에 지적이 뭐냐라고 기본 뭐예요? 이 총설 부분이 있습니다. 총설 부분. 그 다음에 뭘 만들기 위해서 이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여기 지금 세종시죠? 그 세종시 누가 정한 거예요? 세종시라고 누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정해서 여기다 이제 등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등록이라고 얘기해요. 뭘 등록하냐면 예, 자 행정구역 소재 세종시 그죠? 그 다음에 자 소재 그 다음에 땅 번호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자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걸 누가 정한다는 게 이런 걸 국가가 정해서 국가가 이걸 정합니다. 그 땅의 번호를 뭐예요? 몇 번이다 이렇게 전해갖고 주민등록번호 누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죠? 마찬가지니까 다 국가가 정해서 그럼 자동차 등록하러 그 구청에 가보셨어요? 아, 시청에 자동차 등록하러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그 다른 분은 해본 게 뭐야 대체? 뭐 등본도 안 떼어봤다 그러지 대상도 한 번도 안 떼어봤다 그러지 도대체 뭐 해본 게 뭐야? 자, 거기 가면 그 자동차 등록하러 가면 그 자동차 등록하러 가잖아요 그건 그 번호판은 뭐예요? 번호판은 만 원이라고 치자니까 뭐가 더 비쌀 것 같아요? 세금이 더 비싸. 왜냐면 내가 자동차를 뭐한 거니까 취득한 거잖아요. 취득. 그러니까 뭐 내야 돼요? 취득 등록세 내야 돼. 세금 내야 된다니까. 세금을 그 직원한테 그대로 내야 돼요. 그 은행 가서 내야 돼 이것도. 은행 가서 그래서 그 시청에 보면 농협이나 어디 은행 들어와 있어요. 거기 은행 가서 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옛날에 그 인천인가 어디에서 그 세금 그 직접 냈더니 그 세금 저기 한 사람 많아갖고 횡령해갖고 그래서 이제 저기 공무원이 직접 못 받게 해 그거를 다 저기서 받게 해 이제 그 애인하고 같이 또 이렇게 어떤 분이 훌륭한 분이 그거 해갖고 애인하고 또 어디로 이렇게 저기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 표현이 좋았습니다 튀었습니다 튀어갖고 그래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 세금 그래서 취득승부세 그럼 만약에 내년에 번호판을 또 바꾸죠. 번호판 또 바꾼대, 9월달에. 번호판 바꾼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쓰는 번호판 있잖아요. 지금 쓰는 번호판은 뭐예요? 글자 두 글자에다가 뭐, 가수고 뭐, 이렇게, 네 글자 이렇게 나오죠? 요거 세 글자로 한답니다. 요거 세 글자로. 글자 하나 넣는데요. 그럼 내가 만약에 번호판만 바꾸려고 이제 번호판만 바꾸고 싶다는 얘기, 새 번호판으로. 새 번호판을 바꾸는데 그러면 그 세금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번호판만 바꿔줄 것 같아요? 세금을 또 내야 될 것 같아요? 세금 안 낼 것 같아요? 아, 내야 돼. 국가를 되게 사랑하나 보다. 아, 충성심이 높다. 아, 그 번호판 바꾸니까 번호판 이 번호판 하나에 그게 취득하는 거야. 그 번호판 아니 그러니까 차 자체를 차는 그대로인데 번호판 바꿔도 그걸 취득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번호판이 바뀌니까. 아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고 그 국가를 충성하는 국가에서 국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간에.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등록하는데 등록하는데. 이 등록을 국가가 이걸 이런 걸 국가가 정한다는 게 국가가 정해서 어디다 등록한다는 게니까 공부에 근데 공부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죠. 그다음에 지족도라고 하는 게 있고 임야도 도면이 있어요. 도면을 도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지족도 임야도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 때는 그 이 시골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저도 시골에 안 살아와서 모르지만 아 그래도 옛날 우리 무슨 어디 사회나 이런 걸 배우게 되면 바닷가가 이렇게 뭐예요? 바닷가가 이렇게 있고 돛단배 이렇게 해놓고 이 산에 올라가서 여기 막 그림 그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실제 거리는 뭐예요? 미터인데 어디에 스케치북에다가 스케치북이 가로가 보통 몇 센치 같아요? 한 40 정도 되겠죠? 40. 한 30 되겠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요거 펼친 거 이런 거. 여기 이런 스케치북에다 그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그죠? 그러면 보통 메타가 어디로 와야 되는지 센치 요 큰 그림을 스케치북에 그리니까. 이걸 축소시킨 거겠죠? 그죠? 이런 게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도면은, 실제적으로 도면은 뭐예요? 실제 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줄여서 그려놓겠지. 그게 우리가 이제 지족도 임야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면 갖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보는 거잖아요. 도면 보면. 여기 도로가 여기 있고 이런 거 보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미터를, 실제 거리가 미터니까. 미터를 뭐로 이거 센치로 바꾸려면 이걸 뭐 한다 그래요, 이걸? 줄인다 그랬죠? 줄이잖아요, 줄이는 거.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 걸 우리가 축척이라고 얘기해요. 뭐라 얘기한다고? 축척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해보세요. 축척. 다시 축척. 그 이 축척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죠? 아,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그러면 축척은 말을 쓸 때 이 대자가 어울려요? 소자가 어울려요? 이거 축소예요? 축대예요? 아, 축소가 어울리겠지. 그 축대란 말 있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대. 뭐냐 그랬더니 비 오면 무너지는 게 축대. 그게 축대. 그거 하여튼 확대하는 거지. 그걸 확대가라고 그러겠지. 대자는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축소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험에도 나왔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쓰는 축척은 몇 가지가 있냐면 일곱 가지가 있어요. 일곱 가지. 왜 일곱 가지예요? 보니까 이게 치읓이니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이거. 일곱 가지가 있는 거야. 우리가 쓰는 축척이. 뭐, 치읓이니까 몇 개 있다고? 일곱 가지가 있는 거야, 일곱 가지가. 그러면 측량하는 우리 법에서 이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 측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측량하는 방법도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아, 일곱 가지야. 측량이니까 일곱 가지라니까. 그래서 그게 보통 어디부터 6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 그 다음에 뭐예요? 3천분의 1, 그 다음에 2400분의 1, 그 다음에 1200분의 1, 그 다음에 뭐예요? 1000분의 1, 그 다음에 600분의 1, 500분의 1 얘기입니다. 이게 몇 가지예요, 이거? 이게 일곱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시험 문제 이거 나왔어요, 이게. 어? 올해 시험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이 법에서 쓰이는 축척이 아닌 거, 그래서 뭐 2000분의 1. 어? 이제 그런 거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예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근데 이걸 꼭 외워야 돼. 한 1년 동안 보면 기억날 것 같아요. 1년 동안 보면 이건 기억나. 어? 이거 꼭 굳이 이거를 외울 건 없어요. 어?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 축척입니다. 축척.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만약에 뭐예요? 이 도면이 있으면 내 토지가 만약에 뭐예요? 내 토지. 요거 우리 교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교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이제 예. 이게 가로예요. 이게 세로예요. 이게 세로죠? 세로는 세로니까 밑으로 내리는 게 이게 세로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이게 경선과 위선 같은 거 있죠? 이거 줄 긋는 거 있죠? 이거 경선 위선 있죠?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위선이에요? 위자는 위자를 이렇게 쓰죠? 동그라미를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예?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위자 이렇게 쓰니까 위선이. 예,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사람 있어요? 글자 쓸 때? 이건 성적 매기는 거지. 아, 그 옛날에 우리 기술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중학교 때는 이거 몰랐는데 고시 공부하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자습하라고 항상 책 보고 있는 거 보니까 고시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집중했는지, 그 남양에 있는 저기 겨울에 앉아갖고, 이렇게 책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가려우면 남들은 책을 오른손으로 옮기고, 이렇게 긁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분은 굳이 이렇게 해다가 넘어지더라. 아니, 이쪽으로 옮기고 긁으면 될 걸 꼭 여기 가는데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더라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뭐냐면 이런 얘기 해주면서,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쓰는 사람을 이런 여자는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내가 어렸을 때니까 몰랐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아마 사모님이 이렇게 썼나 봐. 그런 여자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난 그때 어렸을 때 몰랐지 무슨 얘기 하는지. 근데 지금 이제 이해가 됐어요. 어떡하네. 또 위자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게 뭐라고? 이게 위선이야. 이게 위선은 하나만 외우면 되지. 그러니까 두 개면. 하나.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 머리도 딸려 죽겠는데 두 가지 다 외우지 말자. 하나씩만 해요. 하나씩만. 아까 무덤은 남자. 그래, 그거 하나씩만 외우면 되지. 반대는 저기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세로야. 밑으로 가로 세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학원이 자 이게 이제 이게 한 몇 메타 될 것 같아요? 좀 붙여서 한 10m라 그러자. 아, 10m 이렇게 10m고. 여기 한 20m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축척을 만약에 1000분의 1로 해요. 여기 도면은 가로가 40이고 세로가 30이죠?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어, 도면에 지적도 도면에 이 땅 하나가 여기 도면에 여기 들어가려면 이거 뭐 이만큼 뭐 하는 거 이걸 줄이는 거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10m는 몇 cm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 시험장에서. 어? 그러니까 당연히 100cm니까 뭐라고 이거? 1000cm죠? 그죠? 그러니까 공 3개 지으면 어디에?
여기 1cm에. 도면에는 뭐라고? 1cm로. 축척이 1000분의 1 도면에는 몇 cm로 하는 거? 1cm죠? 여긴 당연히 몇 cm고. 2cm로. 그죠? 무슨 말인지 하시죠? 그래서, 자, 지족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리 미터를 무엇으로? 축척을 이용해서 뭐 한다는 게 이거? 줄여서, 우리가 흡사, 옛날에 그, 어디에, 산에 올라가서 뭘 그리듯이, 풍경 그리듯이, 줄여서 그린다. 그런 개념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는, 이 도면에는 뭐예요? 이 경계죠, 경계. 그러니까 소위, 이 경계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땅, 옆에 또 땅이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얘기하는 거, 이거. 경계. 에? 근데 좌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분명히 명동 땅은 1제곱미터가 8천이라 그랬죠? 근데 경상남도 거제나 이런 데는 1제곱미터가 공시지가가 80원뿐이 안 돼요. 80원.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 그러면 80원 하는 땅은 정밀하게 산출할 필요가 없겠죠. 왜? 땅값이 싸니까. 근데 만약에 뭐예요? 자, 1제곱미터가 뭐한 땅은 이 8천만 원인 땅 있죠? 이 땅은 뭐예요? 0.1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이게? 800만 원이겠지. 800만 원. 그러면 같은 뭐예요? 같은 예컨대 세종시에 있는 땅하고 세종시 옆에 시골 전답하고 똑같은 땅이 있다는 게, 같은 크기의 땅이 있어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그 땅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땅값이 비싸니까,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왜 0.1만 하더라도 뭐예요? 800이니까. 그러니까 측량에도 일반적인 측량을 해서 만약에 뭐예요? 일반적인 땅은 그냥 11m. 네, 11m. 그죠? 근데 땅값이 비싼 땅은 0.1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예요? 이 지구가 있으면, 자, 이 지구는 뭐예요? 영국 그리스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경도 있죠? 위선 지나가죠? 그럼 우리 뭐예요?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뭐예요? 우리나라 땅에 이게 뭐예요? 이게 38도 선이죠? 그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왜 38도 선을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 이게. 응?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화토하려면 화토에서 섰다 같으면 제일 중요한 광이 뭐예요? 38광땡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 그 하트 해보신 거죠? 해봤죠, 38광대. 아, 긍정적으로. 저 그냥 해봤다, 그래. 지금 그 나이 먹어서 하트장을 한번 만져봤을 거 아니야. 그래, 만져봤다, 그래. 그 38광땡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위 조상님들이 이 철학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38광땡을 왜 최고로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없어야지 뭐가 된다고. 통일이 된다. 그런 개념에 이런 철학적인 숭고한 뜻이 있는 거야, 지금. 시험 문제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튼 간에. 이게 38도선이야. 이게 위선이야. 125도, 117도, 129도라고 하는 경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지나가니까, 위선과 경선이 지나가니까, 이 위선과 경선이 지나간 걸 좌표를 이용해서, 왜? 좌표라는 게 이게 Y축이고 이게 뭐니까, X축이니까. 좌표를 이용하면 거리 계산을 정밀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뭐예요? 측량에서 11m를 계산하는 것보다 이 좌표를 이용하면 1cm까지. 왜?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보면 이 탁구공만 한 것도 정밀하게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군사적으로 이용할 때. 개미까지는 모르겠고, 여튼 간에. 그러면 이 거리를 뭐예요? 1cm까지 계산하면 11.11. 1cm까지. 여기도 뭐라고? 11.11. 그러니까 같은 땅이라도 강남 땅이라 이런 뭐예요? 대도시 땅들은 뭐예요? 국가가 뭘 많이 거둬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뭘 이용하겠어요, 지금? 좌표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좌표 이용하니까 계산해 보게 되면, 자, 11.11 곱하기 11.11 하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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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게 123.431. 120 얼마? 3.431. 이건 120. 그러면 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공시지가의 차이라서 땅값이 비싸면 어디까지? 2.4가 더 나올 수 있죠, 같은 크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시죠? 그래서 자, 이 좌표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 충청남도 서천군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게요. 어디에만? 대도시에만 있다는 게. 시에만, 시지역에만. 왜? 뭘 많이 거둬야 되니까. 세금 거둬야 되니까. 그런 개념이지. 이해하시죠? 그런 거를 국가가 정해서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한다. 지적 공부에. 공부에 등록하죠? 그럼 아까도 공부에는 뭐가 있다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이런 경계점을, 자, 이렇게, 이런 경계점을, 자, 이런 경계점을,
경계점, 이 경계점을, 이 토지와 토지 사이의 이런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로, y-axis 좌표로, 이 좌표로 뭐예요? 좌표로 등록해 놓은 뭐예요? 뭐가 있다는 이게? 장부가 있다는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장부가 있다. 따라해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다 없다? 없다 아니게요. 어디에만 있다고? 이거는 대도시에서만 비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공부에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에 등록하는데 논에다 인허가 받아갖고 집을 짓죠? 그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 토지에 뭐가 생겼다고? 토지에 이동이 생긴다 아니게 이동이 생긴다 이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 토지가 달라지면, 토지가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아까 뭐예요? 논에다 집 짓고 지목이 박힐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분할할 수도 있죠? 토지를 합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토지가 만약에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를 합하게 되면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하게 되면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소재의 지번 지목 면적인데 자 일단 토지를 분할했어 뭐가 바뀔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바뀌는 게 뭐가 바뀌어요? 뭐 지번도 바뀌겠죠? 분할하면 지번도 새로 정해야 되니까 땅에서 하나 생기니까 또 이거 뭐예요? 면적도 바뀌겠지.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바로 토지가 달라진 거예요. 이동이 생기면 그 이동에 따라서 뭐 하는 건지 지적을 뭐예요? 지적을 정리하겠죠? 정리. 타이틀이 그거겠죠? 정리.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등록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록하려면 이런 면적 같은 거는 뭘 해줘야 돼요? 측량해야지. 경계나 이런 건. 이제 지적 측량해. 그럼 우리가 그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시험 문제 제목이 이거예요. 다 문제가. 지적법이 12문제 나오는데 다음 중 뭐에 관한 사항? 지적 측량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옳은 것. 다음은 지적 정리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거 옳은 거. 다음 중 토지등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 제목이 다 시험 문제 나오는 제목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나오는 제목인데 이 파트별로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계속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지적법은 꼼꼼히 공부해서 해야 돼. 그 꼼꼼히 해서 왜냐면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이게 12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점수 받을 데가 없어요. 이건 꼼꼼히 해야 돼. 꼼꼼히. 등기법은 해도 세 문제 안 해도 세 문제인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꼼꼼히 해갖고 여기서 점수 못 맞으면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자기가 파고들어야 됩니다. 파고들어서 외우라는 거 꼭 외우셔갖고 해야 돼 이거.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 시험 문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나왔지만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올 게 재작년에 지번에서 한 문제, 지목에서 한 문제, 면적에서 한 문제, 자 어디에서 경계에서 한 문제 네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예요? 자, 지번에서 한 문제, 지목에서 두 문제 나왔어요. 그, 여기서 지금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가지는 뭐예요? 내년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니까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시험 문제를.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지번, 지목, 면적, 경계는 이건 뭐예요? 꼭, 자,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갖고, 뭐가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나올 거 뻔히 아는데. 나올 거 뻔히 아는데 뭐예요?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요. 그래서 올해도 여기 지목 두 문제, 지번 한 문제 이렇게. 자, 세 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세 문제, 네 문제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보통 한 두 문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자, 작년에 나왔던 게 등록사항하고, 등록사항하고 뭐예요? 등록사항 나왔던 게 뭐냐면 앞뒤 얘기예요, 앞뒤. 그게 뭐냐면 이 지적도 축척의 500분의 지적도에는 지적도에는, 자, 이 지적도에는, 어디에, 자, 이 좌표라고 쓰고, 지적도라는 제목 쓰고, 뭐에 좌표라고 쓰고, 뒤에다. 그 다음에, 이 도면 갖고는 뭐 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지적도를 임야도로 바꿔서 틀렸어요. 작년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그게 지적도라고 해야 되는 건지, 임야도인지, 그게 앞인지 뒤인지, 왜, 재작년에는 뭐가 나왔냐면, 이 지적도라는 제목을 쓰고, 뒤로 좌표라는데 뒤인데, 앞에다 쓴다라고 틀렸어요. 이게 심오한 이론을 요구하는 거예요. 앞뒤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앞인지 뒤인지, 지역도인지 임야도인지, 그거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확하게, 눈을 정확하게 잘 뜨고, 그게 뭐예요? 명확하게 외웠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내용이 뭔가를 이해하고 외우는 거. 그러니까 절대 우리 시험에는, 우리 공인중개 시험에는 뭐예요? 왜는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왜 그런지 그런 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표면적인 것만, 그것만 나오니까, 그걸 잘 골라내는 게 그게 중요해요. 괜히 그 문제 보고 막 심오하게 이론을 연구하고 한 5년 지나지 마시고
내가 그걸 할 건지 말 건지는 저한테 물어보고 합니다. 이걸 공부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는 저한테 물어보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석 아니면 하나 5년짜리 되니까. 딱 그 둘 중에 하나니까 저기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두 문제 나와요. 자, 여기 이제 여긴 네 문제 나오고 공부에서 한 두 문제 나오고. 이 총설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용어에서 나오면 용어에서 한 문제 나와요. 용어에서 한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이동에 대해서 자, 우리가 신규등록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신규등록. 이 신규등록은 신규라고 하는 것은 최초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바다 매립에서 땅 생겼죠? 땅 생기죠? 최초로 대장을 만드니까 최초로 등록하는 거예요. 뭐라고? 신규등록. 이게 바로 이제 토지이동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등록전환이 있어요. 이 등록전환이라고 하는 말은 일단 등록을 했어요. 어느 임야대장에 등록을 했어요. 그럼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 등록했다가 이제 전환됐다니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장은 종류가 우리 건물이니까 건물은 빼고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대장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대장하고 무슨 대장? 임야대장하고 토지대장. 그 임야대장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래, 안 들어봐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꼭 알아야 붙는 게 아니야. 몰라도 붙으니까. 왜 젊은 애들 왜 붙어? 모르는데 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뭐. 자, 그러면 등록이 됐던 게 바뀐다고 하는 것은 임야대장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토지대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등록 전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임야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이제 산이 생각나죠. 물론 다 산만 임야대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칙상 이게 뭐예요? 임야라고 이제 임야 산이야. 그럼 산을 깎아서 어디에 여기다가 집을 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등록 전환이야. 그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는 거라고?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틀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집을 뿌기고 흙을 갖다 부어서 산을 만든다. 그런 개념 아니야, 지금? 난 이해가 안 가. 근데 그것도 틀리더라고. 나 그래서, 야, 저분은 어떤, 뭘, 무슨, 뭐, 하여튼 그분은 아마 종교를 믿고 계시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 어떻게 집을 부시고 거기다 흙을 벗어 산을 만드는, 이게 말이 안, 하여튼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걸 틀리는 분은 내가 대단하다. 내가 저분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등록 전환은 어디서 바뀌는 거라고? 임야대장에서 뭐예요? 토지장으로 전환되죠? 이게 왜 토지동이냐면 뭐예요? 지목이 바뀔 수 있겠지. 뭐가 바뀐다고? 지목이 바뀌겠지. 그러니까 토지가 달라지겠지. 응? 이해하시죠? 그래,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이제 분할도 있고, 합병도 있고, 뭐예요. 그런데, 자, 올해 시험에도 이제, 등록전환 나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하고 이거, 등록전환을 또 계속 보셔야 되고,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분할합병 있죠? 이 분할합병은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꼭 보셔야 돼, 이런 거. 응? 이런 거 보여. 그 다음에, 지목변경 있고,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올해 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자 이 일단 넘버원 등록전환 분할합병 넘버투 이 넘버원 이거 보시고 넘버투 뭐예요? 신규등록하고 지목변경 있죠? 이건데 등록전환과 비교해서 봐야 되니까 이게 여기서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뭐예요? 두 문제. 근데 우리가 축적변경이 지금 3년 동안 시험 문제 나와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2년 나왔기 때문에 3년 동안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다. 날짜나 외우자. 그래서 날짜나 외웠습니다. 날짜나 외웠는데, 그 날짜가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축척이 바뀌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축척이 바뀌면, 아까 축척이 보통 뭐예요? 축척이 어디부터? 6,000부터 뭐예요? 어디까지는? 1,000분의 1까지는 뭐예요? 면적이 뭐예요? 1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어디로 바뀌면, 600과 500으로 바뀌면, 0.1로 면적이 증가되죠? 축척이 변경되면 면적이 증가하니까 이게 토지이동이에요. 그러면 면적이 증가돼갖고 이익을 본 사람은 뭐예요? 국가한테 뭐 해줘야 돼? 이익분을 내줘야 되겠죠? 돈을? 그죠? 그 납부를 6개월까지 내라. 그 6개월이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태백이가, 이태백이가 삼순이하고 15야 달밝은 밤에 그렇게 외웠어요. 그 날짜만 외웠어요. 태백이가 삼순이야 12야 달밝은 밤에 뭐예요? 자, 뭐하고? 자, 15야 달밝은 20일간 사랑하고 청산에서 각각 6개월 살다가 각각 6개월 그거 외운 거 그거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올해도 그 세 번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 그 연방 나와본 적이 없어, 그렇게. 나와본 적이 없는데, 올해까지 나온다면 네 번 나오는데 이럴 일이 없어요.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그냥 이태백이만 외우면 돼요, 나중에. 그 언제만 내면 그 보름달 뜨면 달 쳐다보고 뭐라고 태백이가 삼손이야, 이거나 한번 외우세요. 어? 이 그만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동상의 두 문제 나오고 정리도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정리도. 여기 이제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대장을 정리했는데 대장에는 뭐만 있으니까 소유권만 있어요. 여기 을구에 뭐냐면 지상권이니 저당권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대장은 왜? 대장은 유일하게 목적이 세금 걷는 거니까 절대 누구한테만 세금 걷어요, 이거. 소유권자한테만 세금 걷지. 지상권자나 저당권자한테 세금 걷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대장에는 뭐만 있어요, 이거. 소유권만 있으니까 여기하고 일치해야 되니까 이걸 뭐예요? 소유자 정리하고. 그다음에 원래 땅이 된데 답이라고 썼으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걸 고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등록사항을 정정한다고 표현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지적 정리 파트예요. 자, 정리 파트니까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항상 몇 문제? 이것도 두 문제 나옵니다. 측량에서 몇 문제 나오고 측량에서 이게 세 문제가 나옵니다. 세 문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골고루 이렇게 나와요. 골고루 나오니까 이 골고루 시험 문제 나오는 걸 계속 뭐예요? 그 중요하다고 하라는 데 있죠? 이건 해야 돼요. 이건 할 수 없어. 이거는 꼼꼼히 해야 됩니다. 지적법은. 지적법은 꼼꼼히 뭐예요? 꼼꼼히 해야지만이 여기서 점수 나오지. 등기법에서 점수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물론 등기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등기법을 잘 못해요. 근데 등기법은 이거는 지적법은 그냥 조금만 이해하면 외우면 되는데 등기는 뭐까지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문제가 종합적으로 막 틀어버려서 문제 내면 나중에 끝나고는 답 보면 알아. 근데 시험지 봐서는 잘 답을 못 찾아.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니까 너무 1년간 공부해서 1년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공부한 만큼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등기법. 근데 뭐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게 무슨 법? 지적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법은 인간이 할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따라간다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훌륭한 그 우리 이 교수가 열심히 좀 해주면 잘 따라가갖고 열심히 잘 하시면 돼요. 잘 하셔갖고 뭘 넘기는 게 일단 원칙이다 목표라고 꽈랑 넘기는 게 목표다. 꽈랑 넘기는 게. 꽈랑 넘기는 게 목표니까 열심히 안 하면 꽈랑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적에 대한 법에서 어디가 시험 문제 나오는지 이제 다 이해가 되죠? 뭐가 이제 그러니까 다 문제가 그거예요. 그거 한번 우리가 책을 한번 보시면 책을 보시면 방금 목차 봤는데 문제를 한번 그 뒤에 문제를 한번 뒤에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문제가 한번 나오면 문제를 한번 거기 제목을 보지 않죠? 제목을. 어디 자, 한번 문제 나오면 제목이 뭔가. 자, 거기 어디 뒤에 문제가 중간에 나올 텐데. 여기 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20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06페이지. 그 206페이지 보시면 거기 1번 문제가 뭐라 됐어요? 그 1번 문제 올해 나오는데 그 지적도 뭐에 관해서? 296페이지. 아, 296페이지인데. 296페이지. 296페이지. 296페이지 보시면 거기 1번 문제가 거기 앞에는 법이고 그 지적도의 뭐에 관해서 축촉에 해당하는 걸 모두 오르라 그랬죠? 그런 문제가 올해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자, 어디? 거기 다음은 경계점 좌표도 높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지적공부의 복구 4번은 지적도에 관한 얘기 자 그 다음에 거기 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또 마찬가지죠 5번도 뭐예요? 공부의 복구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이죠? 그 지적도면이 뭐예요? 이 지적공부니까 이 지적공부 대장의 등록사항 도면의 등록사항 그러니까 이게 다 제목이에요 제목 그러면 자 다시 뒤에 다시 보시면 자 어디 문제를 보시냐면 여기 나왔다 여기 자, 338페이지 보세요 338페이지 그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1번 제목이 뭐예요 신규등록이죠 그 다음 2번 제목은 뭐예요 토지의 분할합병 얘기죠 그래요 그 문제가 여기 방금 여기 본 대로 토지 이동 중에는 뭐예요 문제가 뭐라고 신규등록에서 틀린 거 오른 거 등록 전에서 틀린 거 오른 거 그죠 그 분할합병 틀린 거 그런 거 분할합병 그 문제가 다 여기 목차에 나온 문제가 그대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을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 제목은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자, 이 지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지적은 국가가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의 총설 부분은 토지에 대해서 뭐라고 저 용어를 먼저 이해하고, 근데 두 번째 뭐냐면 토지가 있으면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뭐 한다고 등록한다. 지적 공부에 뭐 한다고 등록한다. 그럼 뭐가 생기면 이동이 생겨서 달라지면 그 달라진 데를 뭐하고 정리하고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측량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지적이에요. 머릿속에. 그 구도를 잡아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구도를 잡아놔야지만이 아 내가 시험 문제 풀 범위가 이거구나.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그 2장 등록 사항을 다시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자 몇 페이지 문제 보시면 거기 자 260 자 어디에 자 어디 양입지 필요 없고 280 267페이지 보세요. 267페이지 자 267페이지 보시죠. 거기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 제목이 뭐예요? 267페이지 267페이지 5번 문제 제목이 뭐예요? 지번이죠. 넘겨보세요. 자 그 6번도 뭐예요? 지상경계 얘기죠. 경계 에? 경계 얘기죠. 그 다음에 7번은 면적 얘기고 그 다음에 8번도 보세요. 8번도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번에 관한 얘기죠. 지번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2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 9번 문제 제목이 뭐예요? 면적 얘기죠? 면적. 그 다음에 거기 11번 문제 보세요. 11번도 뭐라고? 지번이죠? 12번도 지번이죠? 제목이 지번이죠? 그래.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3번 문제 제목이 뭐예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목에 관한 얘기죠? 그 다음에 14번도 뭐라고? 지목에 관한 얘기죠? 여기 목차가 다 여기 보세요. 자, 뭐에 관한, 지번에 관해서, 지번부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지목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면제에 관해서, 그죠? 그, 요 타이틀이, 이 타이틀이 시험 문제예요. 이 타이틀이 시험 문제니까, 내가 문제가, 아, 요렇게 나오는구나, 얘기가 알면, 이제 뭐라고, 이게 뭐예요? 그 내용만 머릿속에 뭐 하면 돼? 자주 보고서 뭐예요?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나오는 게 이게, 이 골고루 여기 파트별로, 여기는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여기는 뭐 한 두 문제씩, 그 다음에 측량 한 세 문제씩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내용대로 그 자 별피하세요. 그러면 뭐 하시고 별파하시고 그 외우면 돼요. 외우면 자 꾸준히 외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또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 몇 시 보통 몇 시에 끝났어요? 다 수업을 조금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고 끝날게요. 왜냐면 제가 오늘 끝나면 다음 달 주니까 나중에 제가 다음 날 줄 왔는데 누구세요? 그래 그럴까? 네 그럴까봐 조금이라도 얼굴을 익혀야 됩니다. 어? 나 그 제일 뭐예요? 제일 가슴 아픈 소리가 누구세요? 막 이런 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